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대한뉴스가 보여드린 바 있는 남부지방의 심한 수해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박정희 의장은 7월 4일부터 닷새 동안 예정한 코스를 변경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삼남 일대를 골고루 다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당류에 휩쓸려 썩은 보리단을 들여다본 박정희 의장은 실망 말고 재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에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뚝이 무너지고 토사에 깔린 전답을 복구하기 위해서 군관민이 일체가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일일이 격려했으며 재민들에게 농촌진흥자금을 무이자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장은 상경 즉시 수해지 군농민들의 영농자금 회수를 연기할 것과 해마다 홍수가 나는 낙동강에 댐을 건설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재민을 돕기 위해 멀리 카나다 적십자사에서 담요 1,400장을 보내왔는데 지난 7월 6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곧 수해지구에 보내졌습니다. 한편 매지스트레이트 주한미국 부대사는 7월 8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고 미 대사관 직원과 유섬 직원들이 모금한 수재구호위원금 6만 2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중앙식량대책본부에서는 미 잉여농산물 추가 도입을 위한 한미 고위 예비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 AIP 극동 담당 차장 세미오 제노우 씨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560만 가마의 양고기 추가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식량난이 완화될 때까지는 각급 요정이나 음식점에서 쌀을 원료로 하는 식사 제공을 금지한 바 있었으나 7월 12일 최고회의에서는 음식업자의 편의를 돕고자 앞으로는 쌀과 잡곡을 반반씩 섞어서 제공하도록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강원도 영월군 쌍용지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쌍용 시멘트의 건설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월 말 현재로 60%가 진척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완공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완성되면 연간 4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해서 국내 수요 사정을 완화시키면 물론 연간 4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공장에 설치될 일부 기계가 부산항에 입항됐는데 금년 9월 말에는 중력 기계가 전부 도입 설치된다고 합니다. 한편 7월 1일 서울 동대문 전화국에는 구국전화의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통된 구국전화 1000 회선과 교환시설은 서울 동대문 전역에 가설될 것입니다. 결핵근멸사업을 추진 중인 대한결핵협회에서는 지난 7월 6일 결핵센터에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보건사회부와 세계보건기구의 합동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결핵센터는 엑스레이 검진실, 결핵치료실을 비롯한 각종 검사실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는 종전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금년부터 집단검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던 엑스레이 검진 차량 3대 외에 1962년에 전국 각 극장에서 모금한 돈으로 5대를 새로 제작해서 집단검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장마에 지친 여러분에게 주요 세계 휴일이 보내는 시원한 노래 송민영과 이금선의 이중창 영화 남태평양에서의 어느 황홀한 저녁을 보내드립니다.
마치 물오리 비슷한 새로운 헬리콥터가 미국 뉴욕에서 첫 수은을 보였습니다. 해안경비에 사용할 이 헬리콥터는 쉽고 안전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 구조작업에 기념하게 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보트와 같은 동체를 가지고 있어 탐색과 신속한 구조작업 등 여러 방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더구나 낮이나 밤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비행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경기가 불란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구부러진 코스를 2,800마일이나 달려야 하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아슬아슬한 승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속 180마일이라는 무서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차가 부서지고 비노 하인츠 선수는 그만 충돌에서 생명을 잃었으며 10여 대가 부서졌습니다. 이 온종일 경기에서 이태리제 필라리스 차가 단연 그 성능이 우수해서 여섯 번째까지가 전부 이 필라리스 차였는데 이 우승팀은 신기록을 수립한 것입니다.